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나라에서 도배를 해준다고, 도배랑 장판 해준다고 해서, 도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지금 도배, 이렇게 막 깔려고, 저희 어머니 방이랑, 제가 지금 자고 있는 방이랑, 부엌이랑, 지금 도배를 다, 도배가 아니라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해주고 지금 깔고 있는데 이제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이렇게 도배도 해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머니가 또 오시면 또 도배 잘 했다고 하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집 도배 딱히나 좋다잉. 맞지? 아니, 깨끗하게. 도배도 완전 비싼 건데. 그 사람들한테 도배, 어제 하면서, 도배랑 장판하게 되면 이거 한 200만 원 넘어간대. 장판이 비싼 거. 완전 좋은가? 원래는 엄마 방에만 해줄 건데 제가 잘 얘기해 그네요. 마루랑 저쪽 방이랑 부엌이랑 다 해줄 땐 그쪽 사장님이 잘 얘기해 그네요. 이 집은 보니까 다 해야 될것 같다고. 너무 막 곰팡이 피고 하니까 또 도배도 완전 다 헐었고. 해주는 게 고맙다. 고맙죠. 이거 돈 들자면 200만 넘게 되는데 200만 원 생돈 날라갈 건데 나를 해주니까. 오늘 또 어디 놀러 갔어요? 제주시? 아니, 제주시 잘안 가고 제주 가기 전에? 저기 조천? 그디서 먹고 먹을 거라 그디가 가지 점심 먹고 오늘 이쪽에서 막 늦게 간 1시쯤에 점심 먹어서 식당 가서 먹었어요? 응. 그냥 반찬도 거기서도 향수도 바싹 먹으려나만. 오늘 몇분 가셨나? 오늘 15. 15명씩 구삼 부자인데 식당이랑 밥다 먹이네. 그럼 차를 한두 대로 이동합니까? 응, 두 대로. 차두배 타야지 하나로 안 돼요. 장난은 아니. 오늘 아까 아침에 몇 시였지? 한 10시쯤인가 비왕 오는 게. 왕 오는 게만 또 다시 또비안 오라 또해 뜨네. 그냥 한 뷰크만은 아니라 그냥 근데
걔 엄마 걱정 때문에 빨래 안 들이켜면 전화 안 가라? 전화 해줬어 누나 산책 해줬다 아랑 나 빨래 다 들이지 뭐 비 오면 아니 나 들어서 가야 할 건데 부서름에 비 오면 아버지 시계 찾으러 갔다 와야 되는데 만 원 달려있는 거야 나 지갑 나 카드밖에 안 갖고 와 그럼 밥 먹고 갔다 와야겠다 밥 먹고 나 이런 곳에 갔다 와 시계줄 다 싹 갈아야 돼 그냥 다 다 흐르네 다 전 어 전체적으로 다 싹 갈아야 돼 시계줄을 다 바꿔야 된다 또 문 오니까 맛있네. 저 창고 있는 거 배추 다 배추 다 났어요. 조금밖에 없어요.